1세트 경기 폴라리스 랩소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전상욱 선수입니다. 5시는 전상욱 선수고 이에마선 하이트 스파키즈의 김상욱 선수는 11시입니다. 네, 두 번째 세트에서 폴라리스 랩소디, 그러니까 폴라리스 랩소디의 두 번째 세트, 네, 2세트에서 이 전상욱 선수 카드를 내민 위메이드 폭스의 선택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맞았네요, 지금은. 네. 전상욱 선수의 이 저그전, 지금 4연승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김상욱 선수는 테란전이 안 좋고, 이 맵에서는 한 번 나와서 프로토스전에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네. 네. 프로리그에서 지금 연승 이어가고 있는 전상욱 선수가 우리 김상욱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에게 최근 MSL에서 패배한 것이 야구로 작용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또 그게 독이 될 것이냐, 전상욱 선수가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를 우선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김상욱 선수가 지금 이 팀 내에서 신상훈 선수 뒤를 지금 이어서 이제 경기 펼치거든요. 게스트리까지. 네. 게스트릭. 예. 그러니까 승수를 따져봤을 때 신상훈 선수가 팀 내에서 35승 챙겨주고 있고 그 이후에 김상훈 선수가 랭킹상으로는 2위입니다. 네, 12승 정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선수가 1, 2세트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곤란해지죠. 네. 1, 2라운드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김상훈 선수가. 예, 근데 점점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박명 선수 역시나 확실한 지금 에이스 카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가 뭔가 좀 지켜줄 수 있는, 특히나 지금 에이스 신상문이 무너졌을 때 김상욱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네. 네. 전상욱 선수 최근에 뭐 이재동 선수에게 MSL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4강에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 전까지 저우전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테란전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김상욱 선수를 상대로 좋은 그 경기를 펼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 폭스가 카드를 계속 잘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안쪽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는 김상욱 선수. 전상욱 선수도 보고 있죠. 앞마당 가져가고 스포니프가 가스통, 네. 올리는 거 봅니다. 회처리 운영 김상욱 선수는 하고요. 2인용 맵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상욱 선수는 메카닉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뭐 이끌을 더 올리고 있는 전상욱. 이끌을 좁혀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전상욱 선수의 성향상 메카닉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김상욱 선수. 오늘 신상무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팀 내에서 신상무 선수 이어서 승수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김상욱 선수거든요. 네. 김상욱 선수는 승수를 챙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경민 선수가 나온다. 이경민 선수가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어도 스코어가 0대2, 이거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이어받는 것보다, 네. 1대1인 상황에서 이경민이 나와서 2대1로 딱 역전하면 분위기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이트 스파키즈에서는 노려봐야 되겠죠. 딱 2승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신상무 선수가 다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고 빠지는 전상우. 자, 뭐가 나오는지 계속 보고 있는 어떤 거예요. 어떤 태포가 올라가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김상우 선수. 가스를 언제 캐는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김상우 선수입니다. 메카닉인지 바이오닉인지. 아이고, 근데 잡혔네요. 네. SCV한테 잡혔어요. 예. 입구에서 잡혔고 커맨드 센터가 이제 완성됩니다. 잡자마자 바로 가스 올렸고요. 레오테크 올리고 있는 김상우 선수. 앞마당 쪽에서도 자원 채취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로 지금 심시티 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본진 쪽에서 캐스트 채취 계속하고 있는 김상욱. 예. 공격 타이밍을 좀 빠르게 잡기 위한 이런 노력을 또 김상욱 선수가, 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입구 쪽 수비 역시 이제 철저하게 해주는 게, 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네요. 입구 심시티를 이용하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바이오닉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자, 머린 생산인 계속하고 있는데, 자, 스파이어테크 투해처리 스파이어예요. 자, 빠르게 뮤탈리스크 준비하고 있는 김상우 선수. 투해처리이기 때문에 저글링에 대한 피해만 안 당하면은 전상우 선수가 이후에 마린 모아서 뮤탈리스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를 꽉 막게 되면은 저글링에 대한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 두 가지 공격을 김상우 선수가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공격 중에서 한 가지를 그냥 배제를 시켜버릴 수 있는 전상우 선수의 심시티입니다. 네. 입구 막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는 김상우. 퇴처리 스파르타크 타면서 한시초에 해처리 펼쳤어요. 예, 메카닉은 아니겠구나라고 확실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렇게 입구 쪽에다가 여러 건물, 그러니까 생산 건물과 그 다음에 이제 테크 건물을 모두 다
아, 심시티를 해놓는 거는 저글링의 피해를 안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뮤탈리스크가 빨리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방어를 해야 되는 범위 자체도 좀 넓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좀 전상우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뮤탈리스크를 한 차례 맞고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자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투웨이철이라서. 네. 그리고 만약에 김상우 선수가 럴커를 먼저 선택했으면 별로 좋은 심시티는 아니었었는데 전상우 선수는 자신이 예상대로 상대방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털에 배치만 어쨌든 잘해놔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공격에 의해서 뭐 좁은 입구에서 머린들이 일자로 나오다가 뭐 뮤탈리스크에 잘라먹힌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만 안 벌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파이어 태클 완성이 됐고 병력 시켰습니다. 전상우 선수는 이 바이올린 병력 이끌고 지금 앞으로 살짝 전진을 했어요. 네, 얼마나 뮤탈리스크를 잘 머린메드로 묶어주면서 병력을 좀 더 모아서 한시적까지 공략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자, 아직 방어타워가 지어지지 않았고요. 예, 네. 어차피 업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숫자로서 컨트롤로서 전상우 선수 승부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심시티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글링이 이런 식으로 난입되면 터렛 건설하는 타이밍이 좀 늦어지게 되죠. 예. 네, 예. 뮤탈 날아오거든요. 게다가 네. 앞마당에 석분이 예, 없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석분까지 있었으면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나마도 지금 바깥쪽에 병력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바로 이쪽으로 안 날라온 거지. 어허. 네. 이게 컨트롤이에요. 예, 병력이 빨리 잡혀 먹히게 되면은 터렛 건설하기 전에 뮤탈리스크가 그냥 모여서 들어옵니다. 야, 하나 잡히고. 네. 당분간 운이 뮤탈이거든요. 정말 예. 다행인 것은 연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거든요. 이쪽 저기 저글링 들어와서 막 털에도 다 깨지고 막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들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는 안 만들어주고 이 머린메드에게 잘 시선을 끌어주고 있다는 게 전상우 선수에게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네. 센터로 병력 배치를 해놓고 이 김상우 선수의 뮤탈리스크 발을 묶어놨어요. 예, 센터에다가 병력 더 보강해가면서 뮤탈리스크가 본진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플레이는 좋아요. 하나하나 네. 지금 뮤탈리스크가 떨어집니다. 네. 머린이 더 붙고요.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약간 좋지 못했습니다. 네. 추가 병력 오고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돌려주고 있는 전상 선수예요. 네. 아, 추가 병력이 지금 온 상태에서. 못 때렸어요. 네, 이상한데요, 예. 김상우 선수. 자, 두 기가 더 충원됐죠? 이걸 빨리 잡아먹어야 지금, 온리뮤탈 체제가 좀 힘을, 그니까, 배슬이 뜨기 전에 온리뮤탈 체제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자, 시간 끌리고, 이 병력을 이용해서, 자, 약간 좀 노리면서 하나하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테크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지금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냥. 아, 예. 또 하나 떨어지고요. 네, 그냥 싸워서 잡아먹고, 메디까지 잡아먹은 이후에 바로 날아가서, 예, 본진아 쪽에서 테크를 무너뜨려야죠. 네, 베럭스 있는 쪽은 터렛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터렛 배제하고 센터에서 상대방 병력을 막겠다라는 이런 의지기 때문에 네. 센터에 있는 병력만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본진아 쪽 들여다봐야죠. 지금 본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신있게 파워타워가 이제 네. 지어주고 있어요. 이 본진 쪽은 이게 김상우 선수가 안마당 지역에 성큼도 없고 한시적인 성큼도 없다 보니까 나오는 병력을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가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들어가면 전상우 선수의 병력이 당연히 올라오거든요. 아, 막아야 되니까 네. 베럭스 근처로 장을 따오면 안 되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가 오히려 전상우 선수를 끌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술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갔는데 터렛이 뭐 소전이 완성됐고 아까 들어왔어요. 이제 아까 아, 조금 이제 일찍 들어왔으면 터렛과 맞닥뜨리지 않거든요. 야, 이건 또 가는 척 하다가 뒤에서 지금 잡았어요. 아, 이거 좀 많이 맞았어요, 뮤탈리스크. 네. 많이 녹습니다. 계속 녹아요. 네. 뮤탈 이후에 럭커로 가는 빠른 럭커로 가는 체제, 그리고 성큰이 건설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는 전상우 선수가 이렇게 액션만 취해줘도 뺄 수밖에 없어요. 와. 다 지켜야 되니까.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 예. 이쪽이라도 노려보려고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상대는 공격이 됐고요. 예, 그냥 그 머리,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그 머리는 후미만 잡고 계속해서 문제는 테크가 안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문제는 테크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배틀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베럭스 장악하기 좋은 포인트 아닙니까? 예. 바깥쪽에 나가면 예, 병력만 빨리 잘라먹게 되면 베럭스 점령하면서 병력 더 못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추가 병력 네. 또 나왔고. 공유력은 되긴 했습니다. 뮤탈리스크 많아요. 여기서 발키리 자, 발키리. 병력 잡아먹었어요. 네. 오늘 뮤탈도 좀 참여했거든요. 자, 네, 타이밍 저걸 이용해서 이제 알자. 저걸 타이밍 안 좋네요. 벙커. 자, 지금 벙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시하고. 아, 벙커 졌고. 네, 벙커 졌고 벌쳐 줬네요. 네. 자원선에 분명히 좋은 위치. 그러니까 상대방의 베럭스를 지금 베럭스라든가 생산 건물을 지금 장악하는 위치까지 왔거든요. 확실히 예. 잡았고요. 잘 잡았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예, 훨씬 더 예, 활발한 공격을 김상욱이 해줘야 돼요. 네, 자 머리 더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는데요. 이게 괜히 처리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맞는데 너무 많이 맞았네요. 야,
그럼 이제는 배슬도 찍혔습니다. 예. 어, 포인트 차단하는 거 뭔가요? 네. 게다가 입구 쪽에다가 저글링 못 들어오게끔 마인배설을 해놨기 때문에 매딩, 저글링, 매딩. 펑크 앞쪽에서 네. 저글링 달려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자, 신경 써야 되는데 집중해야죠. 전상훈도 지금 매딕이 앞에 나가 있는 모습 봤을 때 전상훈도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네. 자, 이탄이 더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매딕과 합류를 했고, 네. 발길 하나 나왔는데. 발길로 뮤탈만 막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답입니다. 아, 발길이 안 살았어요. 네, 살립니다. 지금 대행주 기다리고 있고. 네. 이거 아, 스타포트부터 그냥 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스타포트 때려가지고. 피말리는 순간 이 발길이 몇 개만 더 나오게 되면 뮤탈 힘을 잃어요. 네, 지금 온니뮤탈 체제에서 포카스를 먹고 있긴 합니다만 온니뮤탈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뻗어나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뮤탈리스크 카운터 유닛만 못 뽑게 만들어도 됩니다. 발길 하나 더 남았는데 스콜지 있었는데. 발길 두 개. 자, 화력이 두 배입니다. 스콜지 있었는데 김상우 선수 컨트롤 좀 아쉽고요. 예. 계속 모입니다, 발길이가. 네. 생산검을 그냥 스타포트 계속 툭툭 때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 병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 공격으로 상대에게 큰 데미지 입혀야지만 이번 경기 따낼 수 있는 김상우 선수예요. 네, 터렛 이어가기 하고 있죠. 어차피 지금 바이럿 병력이 나오면서 잘라먹히니까 터렛 이어가기 하면서 디펜스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체제 바꾸네요 그냥. 네. 네. 3개 되기 전까지 발키리가 3개 되기 전까지는 계속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자, 3개 됐어요 이제. 네. 아, 모였고 자, 이제 뮤탈리스크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병력 갖췄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포카스를 먹고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을 본진 안쪽에다가 묶어놓으면서 가스 수급에 성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수의 유닛으로 상대방을 좀 타이트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야만 됩니다. 자원을 지금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생산범을 지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테란이. 네. 와, 터렛을 이용해서 자, 세 개 남았고요. 자, 갇히면 죽어요. 갇히면은 이어집니다. 뭉치면 죽는 거죠, 이것도. 예, 여기서 스커제 머리 한 부대만 되면은 충분히 발키리와 함께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럴커 나오기 전까지는 김상우 선수가 좀 불안합니다. 네. 드론 다시 뽑기 시작했죠. 상대방이 발키리를 쌓아가니까 아 이건 뮤탈스크로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드론 다시 뽑는 이런 상황이었고 예, 베럭스 3개 이제 여기서 탱크 모아가면서 베럭스 2개 정도만 더 건설해서 앞으로 진출을 해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왼쪽 예. 지역에는 마린 메설하고 오른쪽 지역은 한시 지역은 마린 메딕과 발키리가 진출하는 그런 그림으로 전상우 선수가 만들어야 되고요. 네, 힐링 업데이트는 전상우 선수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발키리 3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발키리를 어떻게 스콜지로 잘 요격을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싸움이 됐어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자 스콜지로 발키리 스콜지. 지켜야 돼 발키리 아 뒤쪽으로 아. 야 이쪽으로 야. 들어왔는데요. 위에 머린 메딕이 발키리를 좀 두기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머린 메딕이 와서 체력 많이 빠진 뮤탈스를 좀 잡아주는데 성공을 했고 야, 이 지역, 지금 이 소울머리네. 야, 되게 간단한, 이거 성분 두 개 완성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분. 그렇죠. 네, 여기서. 완성되고. 완성됐습니다. 추가 병력이. 자, 올라옵니다만. 공방이력. 네, 공방이력. 아, 이거 진짜 가까스로 못 막았거든요. 아, 추가 병력 딱 위쪽으로 올라오고, 업그레이드로 지금 1, 2력 되고. 가까스로 못 막은 겁니다. 이게 네. 추가 병력이 오기 때문에 스캔 한 방에 럭커 하나 그냥 죽고요. 여기서 데미지 너무 많이 입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네, 마리메딩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딱 한 부대 정도 온 것 같은데 성큰이 네. 이미 완성돼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완성되고 하나는 완성 중이어서 예. 정말 아슬아슬하게 뚫렸습니다. 네. 아, 럭커 두기가 지금 있습니다만 이 스캔을 통해서 병력이 더 왔어요. 포카스 네.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이 한시 쪽 날아가면은 희망이 사라져요. 생명줄이죠. 생명줄 진짜 여기다 다시 바로 에그 옆에다가 마인매설 게다가 이쪽 머리 매딕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해처리까지 깨게 되면은 진짜 네. 김상우 선수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해처리 점사! 해처리 점사 그냥! 해처리 쪽으로! 해처리만 깨도 있고요. 네, 해처리만 깨도 이미 김상우 선수는 캐크가 늦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저거 참 감이 좋네요, 전상우 선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막았다 싶어도 조금 더 머린 매딕을 모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속으로 했었는데 네. 그 타이밍에 그냥 올라가서 뮤탈스크와 성큰 그냥 깨버리고 한신을 결국 날려버리는 전상우 선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종족 전보다 전상우 선수가 확실히 저구전 감이 좀 좋네요. 네. 한시 쪽, 이 김상우 선수의 심장부를 격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배슬이 찍힌 줄 알았었는데, 전상우 선수가 계속 발키리를 모아주는 선택이 훨씬 더, 지금의 아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네요. 발키리를 네. 잘 뽑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제대로 넘길 수가 있었고, 이런 공격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 정말 좋았어요. 네. 포토리 올립니다. 트리팩.
마인 때문에 어차피 지상 병력이 오버로드 소급되기 전까지 아래쪽으로 원활하게 못 내려와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멀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 병력을 구축을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하이브를 타기는 했습니다만 투가스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유닛이 굉장히 한정적이라 유닛을 호기 좋게 못 쓴단 말입니다. 네. 라이더스 코너를 올리고 있는 이 김상우 선수 어떻게든 이 한시초 다시 확보를 해야 돼요. 마인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김상우 선수가 되게 답답해졌네요. 이 상황에 진짜 기가 막힌 6시 멀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상우 선수 힘은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는 베슬에다가 탱크까지 뽑을 수 있는 이런 화력을 갖췄기 때문에 한시가 돌아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김상우 선수의 상황이죠. 네. 한샷 추가 해처리 올리고 있는 김상 선수 버터 내야 됩니다. 자원 채취해야 되고 두께서 확보를 해야 돼요. 와! 이거까지! 야! 와, 이쪽에 딱 그냥 가네요. 무시하고 들어가죠. 한 개 정도는요. 티팔러도 없는데. 네. 아, 그냥 가서 정리를 합니다. 네. 와, 마인 또 이 뒤통수 터지면서 럭커 한 기도 아까운 이런 그 투가스의 가난한 경기 운영에 더욱더 이제 어려움을 더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디팔러가 나왔습니다만 이 한시 쪽에 해처리가 파괴됐습니다. 네, 한시를 못 먹으면 디팔러 운영, 그러니까 하이브 운영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한시부터 공격보다도 일단 김상우 선수는 한시부터 안정적으로 안 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디팔러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원줄 하나가 지금 파괴가 돼갖고 추가 병력 양이 부족해요. 아, 진짜 갑갑해지는데요. 3팩 체제에 병력 갖출 준비하고 있는 정상호. 여기서 병력 갈가넣기면 한시하기도 이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자, 패스 내려오는데요. 패스 살리면서 오늘 병력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이 뒷발로 효율이 너무 좋죠. 그래도 러커 머린 숫자가 머린 한 네다섯 개 죽을 때 러커 두 개 죽으면은 러커 두 개 죽은 쪽이 더 손해예요. 왜냐면은 투카스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돌려서 다시 한시로 가면 됩니다. 전상욱 선수. 네. 네. 그리고 이 병력의 끝이 아니라 본진에도 계속 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전력에서 김상욱 선수가 전상욱 선수를 당해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예, 한시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고민했었는데 헛소리 했네요, 제가. 예. 네. 저도 순간적으로 하고 대답을 해놓고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자, 여기서 이 한시 쪽 다시 한번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상우 선수인데, 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넘긴 쪽과 가까스로 넘기지 못한 쪽.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를 조금 더 뜨겁게 이제 자신의 것으로 달굴 수 있는 것은 전상욱 선수의 몫이고요. 네. 예, 김상욱 선수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이 좀 굳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시 확장기지 가져가면서 이 팩토리까지 늘린 전상욱 선수. 나올 때마다 점점 더 강력해져요. 점점 더. 네. 아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고 그냥 지금보다 이 후에 러시가 더 강력하거든요. 지금 막지 않으면 끝나요. 야, 여기 있는 병력. 러커가 다 죽으면은 이게 타쿠 소모 없이 역시 못 싸우는 거죠. 머리에 아까부터 업그레이드가 더 잘 된 거기 때문에. 예, 네. 아이고. 한 방 맞았어요. 예, 좀 시간 제한이 있는 멀티네요. 결국 한시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의 이 병력 주황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이 러커 날리니까 다시 또 탱크를 뽑는 거예요. 네, 한시를 딱 해도 김상우 선수가 왼쪽 지역 멀티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 마인 때문에 되게 부담이 돼서 김상우 선수가 선택을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디팔러만 잡아먹고 병력 뒤로 쭉 빼가지고 백스텝 밟으면서 한시 지역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예, 여기는 그냥 이 디팔러만 줄이기 위해서 한번 들여다본 이런 상황에 불과해요. 네. 탱크는 다수가 이 본진 쪽에 위치해 있고요. 마음이 급한 것도 아니고 딱딱 멀티 이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가면서 병력만 갉아먹어주고 진짜 마지막에 크게 한방 뭉쳐서 다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시 이제 완성돼서 가스밭을 이제 보고 있는데 본질에서 테란 본질에서 주력 병력이 출동을 하네요. 탱크까지 이제 포함된. 점점 강력해집니다. 네. 러시가 올 때마다 품질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와, 여기는 공일업된 탱크 다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네. 저건 아까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더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울트라가 나온다거나 뭐 업그레이드를 테란보다 앞서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인데 테란은 병력 조합이 한방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예, 나왔습니다. 디팔러 타고 와야 돼요. 디팔러 넘어와야 됩니다. 네. 자, 두 개. 저 와서 다크송. 마법을 이용해서 저 병력을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 좁은 입구 쪽으로 가서 탱크가 돼서 찍어잡으면 되죠. 그냥 저원의 숫자가 지금 부족해요. 잡혔습니다. 넓은 한 끼에 얼굴도 잡히겠는데 없어요. 이제 지제
나왔습니다. 아, 전상우, 저 위메드 복스의 이 전상 조합이 승리를 따내면서 2대5로 앞서나가게 만드네요. 예, 전상우 선수가 저그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또 정장 감각을 뽐내면서 두 번째 세트 위메드 복스가 기분 좋게 가져가는 이런 순간이네요. 네, 아, 뮤탈리스트의 이 공격을 좀 막아낸 이후에, 아, 전상우 선수가 한시 좀 완벽하게 파괴됐어요. 네, 김상우, 5연승! 네, 김상우 선수도 거의 뮤탈 올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네, 근데 전상우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 막아냈고, 발키리를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주면서 그 발키리를 지켜냈던 것이 수비도 하고 이후에 발키리 모아서 1시까지 붙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본디 쪽에 그래도 생산 건물을 장악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자꾸 자원줄에 이제 그 상대방의 자원줄에 데미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스타포트부터 차분하게 깨면서 아, 뭔가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편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네. 아, 전상우 선수 이번 4라운드에 사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1승 중에 5전 전승입니다. 야, 아, 대단해요. 네. 오늘 같은 선수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하이트 스파키를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